현직 형사를 상대로 마약 거래를 시도하던 마약 운반책이 구속됐습니다. 약을 팔러온 순간까지도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창고를 빌려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신종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넘쳐나며 떠넘기기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념을 초월해서 충북을 화폭에 담았던 두 무명 화가의 유작들이 다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형석, 고 왕철수 작가가 청주시립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도 취업 준비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 학생들을 배려한 건데요.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상담 부스마다 설명을 듣는 학생들. 기본 채용 요강부터 직무 능력 평가 사항, 면접 예시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인터넷과는 또 달리 해당 기관에 특화된 정보인 만큼 취업 준비생에겐 이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긴가민가한 게 많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직접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한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얻은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모의 면접장. 실제 담당자로부터 듣는 피드백에 개선 사항을 정리해 나갑니다. 처음부터 면접에 대비해서 서류를 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의 면접 해보니까 서류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는 걸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푼이 아쉬운 학생들을 위한 면접용 메이크업 특강도 마련되니 여느 채용 설명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충북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계획은 지난해보다 20명 넘게 늘어난 54명. 대상 인원의 20%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내년부터는 충북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세종의 공공기관도 참여하는 충청권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범위가 확대되고 대전 지역 공공기관이 의무 채용 기관으로 선정이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위한 특혜가 아닌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률 30% 달성을 목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마약 거래도 점점 옛말이 되나 봅니다. SNS에 광고까지 올린 뒤 약에 취한 상태로 현직 형사에게 약을 팔러온 30대가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현직 형사들에게 마약 거래를 시도하던 30대가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약을 팔러온 그 순간까지도 겁없는 이 남성은 향정신성 약물에 취한 상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크게 우는 등 이해 못할 행동으로 주변을 당황시켰습니다. 봐달려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어린애처럼 막 매달리고 막 그렇게 했던 상황. 약간 발음도 조금 어눌했고요. 엑스터시를 먹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마약을 판다는 광고를 대범하게 SNS에 올렸고 이를 본 경찰이 구매할 것처럼 유인하자 약에 취해 의심 없이 제 발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30g과 엑스터시 360정을 5차례에 나눠 밀 반입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어치를 몸에 지닌 채 인천과 김해공항을 그냥 통과하는 등 범행은 치밀하지도 은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업도 마약 전과도 없는 최 씨가 20% 정도 수수료를 미끼로 국내 운반책이자 판매책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전과가 있거나 뭐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라면 뭐 세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지만 이 사람은 마약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 검색을 의심 없이 통과하지 않았나.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인터폴에 베트남 공급책 수배를 요청하는 등 공범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갈 곳 없는 폐기물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산과들에 몰래 파묻는 것도 모자라 임대료가 싼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 주인도 모르게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이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 공장 창고. 창고 문을 열어보니 1200제곱미터 공간이 폐기물 700여 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비닐과 고철류, 산업 폐기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공장 천장 5m 높이까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지만 임대를 준 건물주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나무는 나무도 보내고 흙 같은 거 조금 남는 거는 자기들이 처분한다 이래서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계약하고 관계없는 산업 폐기물을 지금 다 갖다 재난 거예요. 지난달 이곳을 임대한 업자가 출처도 불분명한 산업 폐기물을 쥐도새도 모르게 들여왔기 때문. 건물주는 임대업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 일부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더라도 재활용 처리를 위해 들여온 것이지 불법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거 싹 지워가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건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건물주한테는. 하지만 지자체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70만 톤 상당.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쓰레기 떠넘기기 갈등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명문고를 놓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자사고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특권 교육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며 자사고 설립은 미래 인재 육성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학교 모델이나 외국 사례를 참고한 교육 과정도 또 다른 특권 교육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의 군입대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피성 군입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입영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수사 결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들의 도피성 입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출신과 이념을 초월해 충북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두 화가가 있습니다. 이번 문화만만 시간에선 세상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림 기르기를 사랑했던 김형식, 왕철수 화가의 작고전을 조미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깊게 패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 3대 독립운동 집안의 고택을 지킨 괴산 느티나무에 고 김형식 작가의 복잡한 속내가 형상화됐습니다. 월북과 빨치산 투쟁, 20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2016년 작고하기까지 고독한 무명화가로 수작들을 남겼습니다. 북의 적화통일 정책도 남의 독재 정권도 원치 않았다는 그. 죽기 전까지도 조국의 통일을 염원했던 그는 정통 미술계에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미술 교육이나 단체 활동이 전무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긴 작품들이 최근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가 자연을 바라보았던 그 감성과 느낌을 담아내는 풍경화, 그리고 자기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소화해야 될 것인가. 지역 미술계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작가, 바로 고 왕철수 화백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향토 작가이자 충북의 기록화가였던 그는 46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틈만 나면 화구를 메고 충북의 산과 들로 나갔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 충주, 제천, 단양의 모습도 온전히 고 왕아백의 손끝으로 기록됐습니다. 2004년 작고하기 전까지 애정어린 시선으로 시간이 훑고 지나간 고향 풍경의 변화를 묵묵히 화폭에 담았습니다. 꼭 주말이면은 아침에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면 그거 챙겨가지고 화구 무겁게 챙겨서 짊어지고 그리고 들고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림 그리시고. 출신과 이념을 초월해 세상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던 지역의 위대한 두 작가. 이들의 작고작 수백여 점은 오는 5월 26일까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이번에는 충북 개인운송사업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도내 개인택시 4,300여 대, 무예마스터십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해 대회 붐 조성에 동참합니다. 제천의 어린이와 노인처럼 미세먼지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함이 설치됩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 이상이고 특보가 발령될 경우 청전동 시민공원에 있는 마스크함에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명 한식을 즈음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충주 화장장이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는 화장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개장 유고를 한해 1회 늘리고 화장로 가동 횟수도 4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분묘 소재지의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개장 신고 필증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수안보에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벌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종자를 판매, 보급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소상공인과 장애인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 조직 민생비상구를 운영합니다. 지역 변호사와 노무사, 세무사 등 5명의 자문단으로 상설 운영되는 민생비상구는 노동 문제와 상가 임대차, 아파트 부실 시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